내 옷감으로 저런 간띠보소. 아 뭐예요 쌈장님, 깜짝 놀랐잖아요. 방송 후 사람들 간지 한참이나 지났구만. 아직도 쫄아있나. 사장님 아들이라면서요. 사장님이 일하는 거 보고 정식 채용한다 그랬는데 그분이 억하심정으로 저 자르면 어떡해요. 어떡해 어떡해. 야, 쟤 또 나 때문에 저러냐? 네, 제가 창고 쪽으로 몰았습니다, 형님. 창고. 아유,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? 창고 정리 좀 해볼까? 저쪽에 캐비넷에 숨었나본데요. 와, 뜹실까요? 야야야, 이 정도 장난쳤으면 됐다. 장소 섭외 가는 길이야. 그만하자. 아유, 바빠서 그만 가봐야겠네. 와, 나 허무한 보소. 예, 차 막힐 시간이라 스쿠터 타고 가려고요. 네, 거기서 뵐게요. 죄송한데요. 앞으로 좀만 가주시면 안 될까요? 왜요? 아, 제가 누굴 좀 피해야 되거든요. 부탁 좀 드릴게요, 제발. 혹시 남의 옷 망쳐놓고 옷값 떼먹었어요? 네. 어? 어?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? 그런데 그 사람 집에 취직을 했고요. 응. 점쟁이세요? 아,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? 아이, 점쟁이 아니어도 다 할 수 있죠. 오늘도 되게 급하신가 봐요.